오, 치과에서 1위 뺐어. 아직까지 좀 오, 그렇구나. 엄청난 일을 하고 왔구나. 오케이, 혜원이 D의 17이네요. D의 17에서는 어떤 걸 배웠나요? 전화로 그는 어디냐고 그렇죠.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는 묻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자, 그럼 where is he가 왜 이런 뜻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where의 뜻은 그렇죠. 어디, 뭐 어디에도 될수 있고요. 뭐 어디로도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 요 녀석이 보이네요. 그렇죠. 맨날 하는 얘기.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he랑 같이 쓰는 건 he am이에요. he is에요. he are에요. He is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죠. 뭐뭐 이다 일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 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면 끝에 마침표겠죠. 근데 여긴 뭐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Is he? 했으니까 뭐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있다라는 뜻인데 묻는 말에 쓰였으니까 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라는 뜻이고요. Is he? 그는 있니? He의 뜻은? 그렇죠. 어떤 남자 한 명, he라 그러죠. 어떤 남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 he? Where is he? Is he라고 물어봤으니까 he is 어쩌고저쩌고로 대답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he is의 줄임말이고 뜻은 그는 있다란 뜻이고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이란 뜻인데 여기다가 in을 붙였어. in의 뜻은 어디 어디 안에 뭐 어디 어디 속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restaurant 합치니까 그 식당 안에가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였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아까 묻는 말은 뭐였어요? in the restaura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말하고 그 식당에 하고 서로 어울립니까? 어디? 식당에. 어디? 식당에 서로 어울리죠?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묻는 말이 뭐가 됐다. where 하고 여기 he is는 다시 묻는 말.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얘가 없으면 큰일 나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없는 상태로. He's the restaurant. He's the restaurant는 얘 비동사의 뜻이 있다가 아니고 뭐로 바뀌냐 하면 이다로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식당 안에가 아니고 그냥 그 식당이잖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어. 그럼 무엇 있다야, 무엇 이다야. 무엇 있다가 어울려, 무엇이다가 어울려. 무엇 있다 이릅니까? 무엇이다 이릅니까? 그러면 he is the restaurant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리냐? 그는 식당이다. 두둥. 사람을 식당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아니고 식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인이 있어야지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물어봅니다. Where is he? Where is he라고 묻겠죠. 어떤 남자의 위치가 궁금할 때. Where is he? 오케이.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뭐라고요? He's in the museum. 그렇죠. 마찬가지, the museum은 그 박물관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 박물관. 근데 in이 붙으니까 어디로 바뀌었어? 어디 그 박물관에.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he's the museum은 무슨 뜻이 돼버린다고? 그는 그는 박물관.
그렇죠. 사람이 박물관 돼 뭐래요. in이 있어야지 어디가 됩니다. 어디에 박물관 안에.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she? 그렇죠. 이번에 어떤 여자 한 명의 위치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는다.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라고 물어봤더니.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마찬가지죠. She's는 she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이다도 될 수 있고 있다도 될 수 있는데 뒤에 병원에 라는 말인 어디에가 있으니까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뜻은 있다가 될 수밖에 없네요. 병원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이구 이게 다네. 자 근데 하나 너는 어디 있니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걸까. 너는 어디 있니. 너가 영어로 뭐죠? You. You죠. 그럼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Are. 그렇죠. 그럼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넌 where? Where? Okay. 너는 어디 있니? Where? Where are you? 됐습니까? Where is you? 하면 안 되겠죠. is랑 you는 같이 사용 안 해요. 뜻은 똑같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 장소 이름 쓰기 좀 까다로운 것들 있죠? 예. 예 화이팅입니다. 무세움도 써야 되고 호스피탈도 써야 되고 레스타우란트도 써야 되고 그렇네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뭐라 하냐 이런 부표적이네요.